안녕하세요, 렉서 김캐리어입니다. 오늘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트렁크에다가 툴라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죠. 백팩 973. 네, 두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고요. 나중에 키트를 이용해서 하나 또는 두 개 자전거를 연장해 가지고 세 대 아니면 네 대까지 장착할 수 있는 트렁크형 자전거 캐리어입니다. 기본으로는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가 있고요. 대당 15kg, 총 30kg 적재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3대, 4대 했을 때도 각각 15kg씩 적재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 60kg까지 적재하실 수 있고, 이 백팩을 사용하면은 자전거 거치하실 수 있고, 이 백팩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백업 박스를 사용해서 약 한 4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큰 카고 박스를 또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번호판이 안 가리는 캐리어를 또 찾으셨던 분들, 또 이제 캠핑카 뒤에다가 카고 박스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캐리어를 해서 좀 더 RV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레 자전거 캐리어예요. 자, 일단은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된 상태인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캐리어의 무게가 아주 무겁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고정해 놓고 안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아쉽게도 이 가스 리프트가 이 힘이 아주 좋진 않아요. 자전거 거치 안 한 상태에서 이 캐리어가 이제 무게가 약간 있잖아요.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좀 처지거든요. 처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가스 리프트 이제 좀 강화해 주는 그런 제품,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할 수 있어요. 교체를 하시면은 이렇게 고정해 쓸 수 있다. 그거 알고 계시고요. 그래서 이제 문 이렇게 여는 거는 전혀 문제 없죠. 자, 이제 백팩 이제 한번 펼쳐 볼게요.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 받침대 자체가 이 접혀진 상태에서 이 안쪽 자전거 프레임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 받침대를 이제 고정을 해서 딱 단단하게 고정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. 자, 이제 캐리어를 펼칠 때는 이 다이얼을 열어주시면은 받침대를 쭉 내릴 수 있죠. 자, 이 내린 상태에서 이 받침대를 좀 더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나비너트가 있어요. 그래서 나비너트를 요걸 풀러서 여기 좀 이렇게 해주고, 여기도 이렇게 풀러서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해주시고, 요 안에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에다가 자전거 사이클을 한번 올려볼게요. 그래서 여기를 다시 나비너트를 고정해서 해주시는데, 휠베이스에 맞게 맞춰서 조절하신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얼을 열어서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집게 부분을 여기를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, 이 상태에서 이제 바퀴 잡아주는 스트랩 이것도 이렇게 풀러놔 주셔야겠죠. 여기도 이렇게 풀러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받침대에다가 올려주시고, 프레임 이렇게 해서 먼저 물어주세요. 프레임을 자, 프레임을 적정하게 물어주시고, 너무 세게 하면은 카본 같은 경우에 망가질 수 있잖아요. 네, 그거 참고해 주시고. 좀 단단하게 지금 딱 고정됐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 열쇠, 백팩 열쇠를 이용해서 잠금 장치를 잠가 주시면은 이렇게 헛돌아요. 풀리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고 딱 헛도는 상태로 해서 잠김 상태가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아까 휠 베이스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 해서 다시 해주시고, 앞바퀴도 조금만 안으로 넣어볼게요. 이거를 풀러주시고, 넣어주시고 다시 조여주시고. 바퀴가 잘 받쳐져 있고, 그 다음에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딱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리어 위에다가 자전거를 잘 고정을 했고요. 딱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.
이제 자전거를 다 거치했는데 만약에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때 아니면 세 대 또는 네 대를 거치할 때는 자전거 핸들바가 서로 지그재그로 하도록 해야지 장착이 돼요. 이 백팩은 이 자전거 간 간격이 굉장히 좁은 그런 캐리어예요. 이게 너무 길게 되면은 이 트렁크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 좁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핸들바 이쪽에 있으면은 두 번째 자전거는 이쪽으로 세 번째는 이쪽으로 지그재그로 네,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참고를 해 주세요. 이상 오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백팩 973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한번 거치해 봤는데요. 뭐 혹시 뭐 다른 차량 SUV 차량에도 거치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백팩 한번 저희 문의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